아직도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불만이시기도 하고 납득을 못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또 알고 보면 재밌기도 한 그게 연말정산 세금을 내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을 내는 절차 아니면 세금을 내는 과정입니다. 똑같이 3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세금도 똑같이 내야 한다. 예를 들면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을 받아서 혼자 써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아이가 셋이야. 어머니도 한 분 부양을 해. 그 중에 아이는 또 학비도 많이 써. 이런 분이 있다면 그래도 똑같이 소득이 3천만 원이니까 세금은 500만 원씩 똑같이 내세요 하는 게 맞을지 노인도 계시고 자녀도 많고 의료비도 많이 쓰고 교육비도 많이 쓰니 여기는 세금을 좀 깎아주고 이분은 번 돈 혼자 쓰시네 이분한테는 조금 세금 더 걷고 세법 시스템도 그런 분들은 좀 더 깎아주는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깎아주지? 라고 하면 가능하면 많이 썼으면 세금을 적게 매겨주려고 하는데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는 1년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라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이만큼 깎아주세요. 신청하는 기간 연말 연초에 하는 연말 정산이다 생각하면 그래서 하는 거구나 다른 방법은 없겠구나 라고 이해는 하실 거예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세금 체계가 유사하겠죠. 우리나라 연말정산은 꽤 전산화되어 있어서 쉬운 쪽에 속합니다. 일단 인적 공제라고 하는 건 가족 중에 돈 쓸 일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가장이 한 명이 돈을 벌죠.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는 한 150만 원 정도는 써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150만 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가장이 예를 들면 여성인 경우에는 150만 원을 더 해줘요. 장애인이 한 분 계시면 장애인 공제도 있고요. 이분이 70세 이상의 노인이면 경로 우대 1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한 명이 더 있으면 한 150만 원 정도는 또 그러면 그렇게 저렇게 빼고 나서 남는 돈 과표라고 부르는데요. 1200만 원보다 적게 버신 분에게는 6%만 떼고요. 1200만 원은 넘고 4600만 원 이하인 분에게는 15%를 세금으로 뗍니다. 8800만 원, 1억 5천만 원, 3억 원, 5억 원, 9억 원 이런 구간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하는데 세율은 점점점 높아져요. 이거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도 이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다 이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소득에서 또 뭘 공제해 주느냐? 자동차 보험이나 상해 보험이나 보장성 보험료 있죠. 공제를 해줍니다. 낸 거에 12%를 공제를 해주는 게 있고요. 교육비나 의료비도 쓴 돈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쓴 돈의 15%를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은 최대 한 30% 정도까지 기부금 공제를 해주고 안경이나 보청기 산 것도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는 안경집, 보청기집에 가서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냥 멋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안경 가게에서 쓴 돈은 다 시력 교정용으로 봐주세요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와야 공제를 해주는 유치원 다닌 교육비는 공제를 해줘요. 입학하기 전에 1월달, 2월달은 유치원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웬만하면 그때 1월달, 2월달에 쓴 유치원비는 공제해주니까 월세를 사는 분들도 월세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도대체 월세를 얼마나 받으시는지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안 하시니까 세입자가 신고를 하게 해서 집주인에게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세입자들은 월세를 내시면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라고 하는 그러면 그건 모든 사람이 연말 정산하면 되는 건가요? 모든 사람은 정산은 해야 돼요. 정산은 해야 되는데 꼭 연말에 정산할 필요는 없어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1월달, 12월, 1월에 연말 정산을 하시고요. 다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게 직장인이 하는 연말정산과 같고요. 심지어 직장인도 5월달에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이혼을 했다가 올해 결혼을 했어요. 또 아이가 하나 생겼어요. 인적 공제를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실을 프라이버시로 생각해서 지키고 싶을 수도 있겠죠. 연말정산할 때는 그 인적 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이듬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러 가서 내가 세무서에서 직접 내가 서류를 제출을 하면 12월에 못 받았던 공제를 추가로 해줍니다.
지난 12월에 놓친 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과거 5년 동안 거슬러 가서 놓쳤던 거 못했던 걸 한꺼번에 해줘요. 직장인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프리랜서는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원칙은 직장인하고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이것 공제 저것 공제 다 빼고 나서 3천만 원이 남았으면 두 분은 세금을 같은 세금을 내요. 세금은 똑같이 됩니다. 이제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공제받는 항목과 직장인이 공제받는 항목은 좀 달라요. 자영업자는 의료비나 교육비로 썼어도 자영업자들은 그 공제를 안 해줍니다. 차이점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연말정산이든 종합소득세든 결국은 마지막에 세금을 정산해서 정확하게 부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불규칙한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경품에 응모했더니 경품이나 상금을 받았다. 그런 돈들은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 더해서 이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돼요. 경품이나 상금을 줄 때 무조건 88만 원의 세금을 뗀다고요. 그분이 88만 원보다 세금을 더 내셔야 되는 분이면 이듬해 5월 달에 더 내고, 이분이 88만 원의 세금조차도 안 내셔도 되는 분인데 88만 원을 내신 거면 이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에 돈을 갑자기 상금으로 받긴 했지만 이게 1년 소득의 전부였다면 이분은 다시 공제를 받아서 되돌려 받을 수는 있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복잡하고 오늘은 되게 어려운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실제로 이런 일이 닥칠 때 야 그거 뭐 그런 거 있었다고 했던데 정도의 기억만 갖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면 소득 신고를 적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득 신고를 적게 하면 내가 돈 벌었다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으면 당연히 세금도 안 내도 되죠. 무슨 물건을 사러 갔는데 카드를 내밀면 손님 이거 현금으로 하시면 저희가 10% 할인해드려요. 제안을 혹시 받은 적 있으세요?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현장이에요. 장사가 잘 돼서 한 5억쯤 버는 분이라고 생각해봅시다. 5억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건 5억 원의 세금 다 내고 추가로 들어오는 100만 원은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약 50만 원만 들어온다고요. 돈을 벌 때마다 반만 들어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분께는. 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뒷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가게 주인은 세금을 추징당하고요. 세금을 안 냈다가 나중에 들키면 가산세라고 하는 걸 뭡니다. 즉 옛날에 냈어야 했던 그 세금을 당연히 내는 건 당연하고 약 한 10년 전에 그런 짓을 했다가 들키면 10년 동안 매년 붙은 가산세를 물면 가산세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아지기도 해요. 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야 할 세금은 제때제때 정직하게 내세요. 자, 오늘은 연말정산으로 시작해서 세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연말정산은 이제 홈택스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요령들이 있으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둬야 할 이유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또는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세금이라고 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나라 살림이 약 100조 원 정도 필요하다면 전체의 3분의 1은 부가세에서 걷고요. 또 3분의 1은 소득세에서 걷고요. 또 나머지 3분의 1은 법인세에서 걷습니다. 즉 3분의 1은 기업이 내고 3분의 1은 자영업자나 개인이 내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우리가 거래할 때마다 10%씩 붙는 부가가치세로 내요. 세금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증세와 관련한 여러 뉴스들이 나올 텐데 그때 아, 이 구조를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끄덕끄덕 하실 수 있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충분히 잘 전달돼서 저도 참 뿌듯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지루한 내용인데 봐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율은 높으면 높은 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낮으면 낮은 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실 환율이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설명해드려도 분명 어려울 거다. 저를 원망하지 마라.